자, 오늘 장맛비는 쉬어가고 영남 중심의 무더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. 또 주말에는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예정인데요.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정재경 캐스터, 먼저 지금 비가 오고 있나요? 네,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이곳 광화문에는요, 한 20분 전부터 빗줄기가 제법 굵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예정이고요. 또 강원 영동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. 강원 영동과 울릉도, 독도에는 앞으로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예상되고요. 또 소나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5mm 오는 곳부터 40mm 오는 곳까지 있겠습니다. 소나기는 특성상 지역별로 이 시간과 강수 강도가 차이가 큽니다.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은 게 특징이니까요. 우산 하나는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영남을 중심으로 무덥습니다. 오전에 대구와 창원 등에 다시 폭염주의보도 발표됐는데요. 대구는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고 서울과 대전은 최고 30도로 예상됩니다. 남부지방은 자외선도 강하니까요. 앞으로 3시간 정도는 실내에 머물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주말엔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내일 저녁 서해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. 내일은 절기 대서입니다. 큰 더위가 온다는 뜻인데요. 장마가 끝나고 큰 더위가 오는 게 보통의 일이지만 이번 주말에는 장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. 따라서 큰 더위는 잠시 쉬어갈 전망인데요. 그래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.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.